서울에서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4월부터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서울시는 사업 추진 상황, 주민 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 중이거나 주민 갈등, 정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또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권 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 비용은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보조할 방침입니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입니다.